와, 100원. 상점고. 불품기 하드 캐리. 후벼 파기. 아, 참나. 후비적, 후비적. 끌거내기도 나왔네요. 오버클럭도 넣을까? 아니야. 다음에도 상점이 있기 때문에 지울 돈을 남겨놓겠습니다. 연코덱 갑시다. 하필 약화 걸렸을 때 저격들이 다 나오냐. 참네. 갈비지겜. 긁어내기를 먼저 강화하는 게 좋겠죠. 엘리트한테 맞아서 좀 너덜너덜한데. 아씨. 체력 13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잠깐만, 저기 엘리트 또 있네. 죽은 거 같아. 낡은 동전, 노잣돈. 왜 약화 걸렸을 때 저것들이 다 나오지? 후벼파기 눈치 없네요. 체력 14로 어떻게 살아남지? 매 전투를 1 약화가 걸린 상태로 시작합니다. 안 좋은 효과예요. 방금은 이중시전 썼어야 했는데. 삼벽하기. 라가블린 라가블린.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다음 턴에 못 막으면은 죽는다. 와, 이게 도약이 나오네. 개꿀인데. 거의 기적의 핸드인데 이거. 접대 아님? 사벽하기?
해보자. 갑자기 후벼 파기가 떡상을 하네. 미미타 스타일님 반갑습니다. 긁어내기 강화하면 되겠죠. 아우, 에어컨에 물 차는 거 미치겠네. 이렇게 가습 효과가 뛰어나다니. 남궁필립님 반갑습니다. 하위모가 나올까요? 하위모 줘요. 왜안 하위모? 불당사님 반갑습니다. 다음 턴에 시계 들어오는데 이거 막을 수 있나? 야, 야. 이거 왼쪽 포션 먹으면은 저거 나오나? 아, BGM 버그 고쳐라. 버그 고쳐주세요. 트라이님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긁어내기가 없지. 후벼 후벼. 이거 BGM 때문에 껐다 켤게요. 고대 포션. 필요 없는 것들만 나왔네. 버퍼를 강화를 하면은 쓸만할 것 같긴 한데. 세 장. 치코리타가 더 높으시다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껐다 켤게요. 일단 저도 승률을 보면은 빨간 애가 더 높긴 한데. 4시간은 너무 많소. 에어엔진님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가? 이게 그 디지털 치매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주 좋아. 야, 이건 좀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뭐 약화 걸렸으니까 좋게 생각해야 되나? 그럼 마지막 과. 공격 포션이 이걸 해냈습니다. 화 돌리의 거울로 걷어내기 넣으면 되겠다. 아닌가? 긁어내기 돌리로 하면 되나? 아, 이거 먼저 써야 되는데. 아니. 긁어내기가 긁어내기를 걸러버리는 거니. 그죠. 긁어내기가 긁어내기를 견제하는 상황이 오겠죠. 극격. 부팅 시퀀스. 광기 넣으면 되겠다. 광기로 긁어내기 용 코스트 만들면 되잖아. 저거 안대가 아니라 저겁니다. 슬링 투석기. 나 저거 때려야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냥 아무 때나 질문 주셔도 수많은 실크리트들이 답변할 것입니다. 긁어내기 0 코스트 행복회로. 거의 반피 깎였네. 부상 넣는 애들이 좀 큰일이긴 하다. 눈알킥이랑 저거 레이저 포인터까지 넣자. 뭐야 이게? 부츠로 처리했다. 노벼 파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긁어내기 용 코스트임. 근데 먼저 나옴. 젠장. 긁어내기가 긁어내버렸다. 저건 왜 데미지 안 늘어났어?
사실 뭐 텍스트로 보면은 틀린 건 아닌데. 딴지 걸고 싶었습니다. 나이스. 야, 카운터 나왔다. 근데 긁어내기가 0코스트만 남아서 스네코 상태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0코스트가 안 떴다. 그러면 나쁜 거네. 냉정함을 강화할까? 아니야. 한 끼. 오, 기계학습이다. 이거는 쫄 정리하면서 가야겠죠?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체력 3 남네. 버퍼. 버퍼다 버퍼. 잡았네 이러면. 아예 긁어내기 드럽게 안 나와요. 긁어내기. 걷어내기가 아니라. 편안. 버퍼 하나 더 할까? 앙칼진 디펙트. 드로우 포션 같은 거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더블 버퍼. 보누 데크 하면 이기지 않을까요? 아, 모르겠다. 지도요? 요즘에 저는 물음표로 많이 가요. 미지로 가서 덱 압축을 노리는 편입니다. 상점 가서 지울 돈 있으면 지워주고. 아이, 화상 때문에.
버퍼 빠짐. 오버클락은 좀 힘들 것 같고. 광기 괜찮을 것 같은데. 어우, 규준. 조질 뻔했네. 재활용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헬로보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게 긁어내기랑 걷어내기에다가 광기 다 먹이면은 그때부터는 사이클인데. 아, 넌 그냥 됐다. 광기 긁어내기래. 구독 고마워요님, 걸로 감사합니다. 긁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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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퍼가 4스택이라서 아, 문제없어 보이네요. 아, 이거는 이게 먼저구나. 서순 몇 번 하긴 했는데. 몇 개만 더 지우면 되겠다. 아이고, 수리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파지직을 지우는 게 낫겠다. 호박. 와, 시계 맞는다. 엔드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에이, 긁어내기 나왔어야 했는데. 아, 그래도 이제 버퍼 나왔으니까 안 맞겠다. 그 전에 잡긴 잡네. 차 세트. 아이, 가시. 예시 극혐. 다음 턴에 야구공 잡을 수 있고, 버퍼가 긁어내기 맞고 다 죽는 게 좀 크다.
아이, 뭐가 이래? 야, 씨. 에이, 파워 포션 괜히 썼다. 핸드 참 크지 않네. 메아리 광기 해야 되는데. 다음 턴에 광기 나오겠죠. 아니면 버퍼에다가 메아리 넣든가. 죽을 것까진 아니죠. 아우, 천천히 잡자. 레이저 포인터 필요하긴 한데. 되게 애매하다. 버퍼 믿고 갑시다. 야, 이 뭐야 이게. 슈퍼 봉봉님 걸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버퍼나 쓰자. 이러려고 버퍼 넣었지 뭐. 아유, 깨시 극혐이다 진짜. 못하면 전기구세로 잡고. 깨시 노잼. 이러다가 죽겠는데 나. 세상에. 뭔 놈의 깨시가 저렇게 아파. 이제 못 때리나 저거? 12턴 레디해야 돼?
세상에. 아이고, 이건 또 어떻게 잡냐. 하위모 포션 지금 빼는 게 아니었나? 아, 근데 이것도 위험해서. 1등상 지우는데 200원이야? 요정이라도 살까? 애매하네. 아니면 공격 포션 두 개 사서 하위모를 노려볼까? 약간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치우치우님 반갑습니다. 버퍼 나빠졌잖아. 버퍼 나와야 돼. 버퍼 긁어내기 쓰면 또 버퍼 빠지는데 이거. 아, 죽었나 이거. 여기서 포션 써야 돼. 어, 리필 됐다. 아, 과연 하위모가 나올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맨날 쓰레기 가면만 나와요. 막쳐요. 하위모! 그런 거 없다. 하위모! 그런 거 없다. 다음 턴에 죽네요. 아, 버퍼 있다. 휴, 죽은 줄. 이번 턴에 데카 잡고. 이거 버프 뽑으려면은 긁어내기를 쓰는 게 맞을까 안 쓰는 게 맞을까? 세상에 운발 많겠네. 긁어서 버려지면 한번 더 긁고. 이러면 100%다. 수고요. 체력 1 이겼지만 잘 싸웠다. 스노우 블라인드 니스님 반갑습니다. 효자 손댁.
아니, 근데 어떻게 저거 증기 장벽이 하나도 안 나오냐? 개똥망겜. 증기 장벽으로 수비를 해야지, 이거 참. 시원하게 긁어드렸습니다. 판기. 버퍼 사실 크게 도움 안 됐음. 버퍼 덕분에 이기긴 했는데. 950318로 감사합니다. 상점에서 팔았어요. 근데 지우느라 바빴음. 버퍼 때문에 이기긴 했는데 참. 그래도 버퍼가 눈엣가시인 경우는 어쩔 수 없네. 버퍼가 없었으면 그 자리에 긁어내기가 더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도 일단 버퍼 때문에 이기긴 했어. 아이러니하네요. 증기 장벽이나 나올 것이지.